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제 부계정도 많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이퍼링 이슈가 아주 크게 시장을 강탈을 했습니다. 아주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오른 종목이 몇개 보이지 않죠? 거의 대부분이 업종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대부분 다 하락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에 크게 연관이 없는 게임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만 좀 오른 종목들이 좀 있었고 그외 대부분의 종목들은 거의 뭐 급락을 했죠. 자, 지금 HLB도 오늘 좀 하락을 했지만 예정된 흔들기였죠. 지금 HLB 어제 크게 오르고 오늘 좀 왔다 갔다 많이 흔들었는데 보통 이렇게 흔들면서 갑니다. 흔들면서 나노코박스 백신의 MOU 체결, 글로벌 판권을 가져온 부분은 결코 작은 재료가 아니죠. 아주 큰 재료입니다.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 장세, 특히 델타가 아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죠. 특히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스터샷을 대부분의 나라들이 부스터샷을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백신을 만든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큰 재료다라고 보시죠. 그래서 이런 재료의 크기에 선방을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유럽 증시는 지금 급락을 하고 있죠. 시간 외에서 1% 이상 하락을 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간에서 오른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하락했죠. 거의 다. 시장 분위기에 무릎을 꿇을 거냐? 아니면 이 엄청난 재료의 크기에 재평가되는 흐름을 가져갈 거냐? 뭐 그런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지금 테이퍼링 언급이 올해 초, 올해 테이퍼링을 할수 있다라는 이런 언급이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큰 폭으로 반응하고 있죠. 아주 크게 반응 중인데 독일이 2%나 하락 중이고 프랑스 3%나 하락 중이죠. 나스닥 선물도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줄을 죄는 이런 소식이다 보니까 아주 크게 반응을 하고 있죠. 거기에 그러나 이제 이런 테이퍼링이 실제로 올해 진행이 되려고 하면은 고용 부분에서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 미국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 않죠. 지금 1일 사망자 1000명을 돌파하는 그리고 하루 확진자가 15만 명 정도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고용이 하고 있는 상당한 추가 진전이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연준 참석자들이 상당한 추가 진전 기준에 충족이 아직 되지 않았다. 올해 안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기 때문에 이게 달성되면은 올해 안에 테이퍼링이 될수 있다. 착수를 시사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아주 크게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내 반대 목소리가 또 많이 있죠. 고용이 대유행 이전보다 훨씬 지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하긴 힘들 것이다. 아마도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상황도 그렇고 유럽,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죠. 자, 이런 분위기이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이렇게 테이퍼링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악재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폭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게 하루 나이트 정도 갈 걸로 예상됩니다. 저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해도 바로 당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될수 있을지 아니면은 되지 못할 가능성도 크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다시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아마도 안 되겠다. 다시 상황이 좋지 않다. 테이퍼링이 연내 하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면 지금 이 단발성 큰 하락, 그 다음에 안정을 찾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처음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반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먼저 매를 맞았죠. 3% 하락에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2% 하락 먼저 매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미증시 내일 1% 정도 하락하고 자 그러면 시간에서 낮았으니까 낙개시에서 양봉을 나올 가능성이 아니 낙개시에서 좀 흔들다가 양봉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만한 상황이 되겠죠. 자, HLB 나노코박스
라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도 5% 가까이 올랐죠. 오늘도 백신 가지고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자, 이 채비는 오늘 시가가 좀 좋았죠. 시가가 2.3%, 고가가 4.7%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저가 마이너스 4.7%까지 크게 흔들었죠. 보통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은 흔드는 진폭이 좀 큽니다. 원래 크게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4.7%까지 갔다가 다시 좀 끌어올리면서 1.7% 정도의 하락했는데, 엄청나게 선방한 겁니다. 이 정도면 크게 시작하고 나서 올렸다가 쭉 내렸죠. 흔들다가 그래도 양호하게 마감했죠. 시간 내서는 좀 빠졌지만, 자, 지금 쉽게 안 빠지죠. 크게 올랐는데 오늘 시장도 정말로 안 좋습니다. 지금 하락폭이 보면 어마어마하죠. 전기전자 반도체도 엄청납니다. 하락폭이 아주 크게 하락을 하는 분위기였죠. 컨택트주들도 하락폭이 상당히 크죠. 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15%나 어제 크게 올랐는데 오늘 1.67% 하락으로 아주 선방했습니다. 자, 지금 HIV 외인이 20만주, 기관이 7만주 외도 나왔죠. 시장을 아주 많이 팔았죠. 코스닥 1500억에 1000억 외인 기관이 팔아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외인기관 매도가 나왔지만 아주 큰 물량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 물량 나와서 일단은 1.7% 정도 하락했고, 시간에서 좀 조정하는 모습이 나왔죠. 워낙에 이제 미증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유럽 증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죠. 그러나 지금 재료가 너무나 크죠. 너무나 지금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한 500만주 터졌는데 지금 잘 버텼죠. 500만 터지면서 240선 언저리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내일 이제 좀 조정 낮게 시작을 하겠죠. 시간에서 조금 빠졌으니까 낮게 시작을 해서 좀 흔들 수 있겠지만, 지금 조정을 좀 보일 수는 있어도 추세는 상방으로 치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워낙에 아주 많이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 백신이 상당히 계속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 삼성까지 진행하고 있는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 내리는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 좀 내려오면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재료가 큽니다. 재료가 이거는 백신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백신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게 아니죠. 아주 재료가 크다. 자, 생명과학은 시장 분위기에 그대로 반응했죠. 4% 정도 오늘 뭐 어느 정도 하락한 종목들, 4% 정도 하락한 종목 꽤 많습니다. 지금 이 240선 맞고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밑에 이제 5일선은 찍혔죠.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그대로 지금 따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크게 하락했지만 이 HIV 흐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움직일 거고, HIV가 크게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보이는, 재료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오늘 하락폭이 좀 크죠. HIV 생명과학은. 그럼 여기서 5일선 받치고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한번 좀 조정, 시장 분위기 따라서 조정을 좀 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HIV 제약이 오늘 상당히 많이 있죠. 오늘 고가가 13%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시장 분위기에 그대로 밀리면서 50원 정도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 나노코박스를 가져와서 생산을 또 해서 유통까지 하기 때문에 생산을 HIV 제약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강세를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올라갔지만 좀 밀렸죠. 그러나 지금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얘는. 기세가 아주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흔드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좀 조정을 하고 나면 다시 치고 올라가는 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 지금 이제 HIV 그룹은 나노코박스라는 아주 강력한 호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약세 속에서 그나마 강세를 보이는 게 코로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게임주나 코로나 솔루션 제공 기업이죠. 거기에 속하는 게 HIV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HIV는
쉽게 하락해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조정을 좀 하더라도 방향 위로 잡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료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셨겠죠.